머리가 말을 닮아서 바다의 말로 불리는 해마. 이 중국에서 약재로 인기가 높지만 양식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양식에 성공한 데 이어 해마로 만든 식품도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머리는 말, 배는 캥거루, 꼬리는 원숭이를 닮은 해마. 예부터 관상용으로 사랑받아왔지만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선 고급 한약재와 식재료로 쓰입니다. 해마는 살아있는 먹이만 먹다 보니 양식이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량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선 매달 해마가 5만 마리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비싼 건 킬로그램당 8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이어질 수가 있고. 지난 2월엔 식품으로 승인받아 해마가 들어간 음료와 술, 화장품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을 통해서도 이미 선주문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크림을 포함해서 마스크팩이라든가 워터 에센스 같은 류들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를 통해 의약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상실험에만 10년 정도가 걸리고 생산량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어야 중국과 안정적인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 양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